대체로 어떤 금쪽이들이 이렇게 좀 많이 찾아옵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이제 문제 행동들은 배변 배뇨 실수, 그리고 뭐 역시나 보호자 공격성, 약간 특징적으로 있는 게 고양이 간의 공격성.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원래 단독 생활을 하던 이제 동물들이다 보니까 이제 때려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고양이들끼리 막 싸우는 경우가 너무 이제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관계성을 풀어서 해소해 줘야 되는, 해결해 줘야 되는 이런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부부 상담. 약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보호자를 좀 무는 아이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책 문제. 이런 것들로 가장 많이 저를 찾아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진료는 보지 않고 저는 행동 상담, 아이들의 정신과 보호자랑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트레이닝도 하지만 사람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는 그런 약물도 처방을 하면서 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도 정신과 약을? 정신과 약이 있나요? 먹나요? 네,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랑 비슷합니다. 뭐 알프람이랑 뭐 리보. 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그런 항불안제. 네. 아니면 뭐 자낙스 계열. 네, 그것도 다 아이들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항우울제로 쓰는 SSRI 계열의 그런 뭐 플루세틴이나 에스시탈로프람이나 다 처방을 합니다. 진짜 궁금한데요. 그 개 거 제가 먹어도 돼요? 그 개 거 제가 먹어도 돼요? 아니요, 개들께 사람 겁니다. 잠깐만, 뭔 말이지? 네, 개들한테 처방하는 약이 네, 그 성분을 용량을 달리해서 먹는 거죠. 이제 처방을 하게 되는. 아, 네. 같은 거네. 아주 같은 약입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좀 개 거를 먹어도 되겠네요. 굳이 개 개한테 오면 더 비싸지니까. 굳이 그냥 사람 거를 의료보험에서 처방을 받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죠. 제도가 있는데 왜 그걸 굳이 그럴 필요가 없네. 저는 근데 진짜로 행동학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동물들이 정신병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맨날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 사회에서 편입돼서 살면서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그렇겠죠. 없거든요. 네, 모든 게 사람 위주니까. 네. 그러니까 자유의지도 없고요. 네네. 맥락도 모르고요. 예측 가능성도 없고.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로 인한 문제 행동들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되게 소아정신과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인간과 굳이 비교해보자면 한 뭐 3살, 4살 요 정도의 연령대에서 이제 멈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이게 되는 여러 가지 행동 패턴들 그리고 그걸 좀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 인간의 소아정신과적인 요소들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양육자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있으려고 하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생존 시스템은 이미 DNA 안에 코딩돼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조류와 포유류의 아주 이렇게 네, 진화의 과정을 통해 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포유류의 네, 일종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행동 내지는 문제 대응 전략 이런 것들 안에 본능적으로 유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거죠. 네,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보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인간은 말로 표현하니까 그래도 좀 규명을 하는 게 조금 낫죠, 동물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동물은 이제 네,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반응들을 기본으로 해서 동물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뭔가 잘못 행동만 하면 맞아야 돼, 때려야 돼. 그게 맞는 거야.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방금 말씀 들으면서 와 너무 동감하고 오늘 나오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자와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힘들죠. 그래, 그렇게 그러겠다. 보호자를 통해서 이 친구가 뭐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어떤 진단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직접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보호자 설득이 1차 우선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호자 설득에 따라서 치료가 진행될 수도 있고 진행을 못할 수도 있고 환묘랑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니까 또 그러네.
운영 선생님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제가 진료를 보고 재진을 왔을 때 정말 아이들이 좋아지면 저도 너무 행복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그리고 보호자가 느끼기에도 그리고 이 강아지도 그렇게 편해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나의 솔루션이 최선일까? 어떤 조그마한 변화가 있을 때도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거는 어떻게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근심 걱정거리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느낌? 그럴 때 내가 뭘 놓친 건 아닐까? 뭐 더 새로운 방법이나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 지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진 않는 건가? 이런 걱정은 항상 가지고 있죠. 네. 저는 뭐 한 번도 반려동물을 함께 해서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제 주변에 워낙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 반려동물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얘네들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하물며 선생님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면은 이 고민이 진짜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사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리가 뭐 부러지거나 수술을 하면 입원을 시켜서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침대에 누워 계세요. 절대 안정 취하세요. 네, 하잖아요. 강아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고. 수술을 해놓고 막 여기다 핀을 박아놓고 움직이면 안 되는데 뛰어다니고 그 안에서 뛰어다니고 막 그 입원장 안에서 집에 가겠다고 막 계속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치료가 잘 안 되고 안 되면 또 보호자분들은 컴플레인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 못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편이죠. 고양이들은 병원에 오면 오히려 방어적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 흉폭한 맹수처럼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병원에 갔을 때 이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공포심이거든요. 낯선 데 가서 누군가 막 붙잡고 갑자기 뾰족한 걸로 찌르고 막 불쾌한 통증이 계속 느껴지고 우리는 이제 치료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침습 행위도 하게 되고 약물도 투약하게 되지만 동물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아프게 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 친구가 고맙게 느끼길 바라는 거는 사실 우리는 평생 감사의 인사를 못 받겠네. 그래도 보호자님들이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직업마다 직무 스트레스가 있어요. 뭐 이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게 어디겠습니까? 근데 이제 점수를 매겼을 때요. 100점 기준으로 56 요 선을 넘으면 57. 직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 이러는데요. 수의사의 평균 직무 스트레스가요. 몇 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느낌이 70. 70. 그래. 80. 네. 말을 못하니까 80. 귀여우니까 20점 빼주고. 그치, 그치, 그치. 네. 70. 무려 97.7점. 97.7점. 엄청 높은 거죠. 네. 아이고. 왜 한대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분들 누워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괜찮으신 건가? 뭐, 유럽의 어느 국가에서 연구해 본 결과는 뭐, 자살률 1위 전문직이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실제로 저는 제가 미국에서 되게 좋아했던 행동학 수의사 선생님이고 직접 가서 만나 뵙고 왔던 분도 제가 돌아왔을 때 부고 메일이 왔어요. 네, 스스로 생활을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처음 알았어요. 최상의 상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말을 못하니까 얘네들이 자기 표현을 못하니까 정확한 진단을 해나가는데 언제나 이게 맞을까라는 이제 그런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게 맞을까 아닐까 내가 잘 판단한 걸까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도 기본적으로 치료하고 살리려고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잘못. 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의도를 의심하거나 이제 최선의 노력을 의심을 하면 참 너무 맥이 빠지죠. 너무나도 아이에게 이 동물에게 아픈 동물에게 몰입돼 있는 보호자들 중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많이 듣는 말, 얘 개값이 50인데 무슨 치료비가 100만 원이야. 헐. 이런 얘기들 들을 때는 되게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제 주위에는 막 분명히 치료해줄 수 있는데 치료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난 보고 싶지 않더라고. 그냥 이 직업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족이 아파요. 근데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수술비가. 어떻게 해서라도 뭐 정말 뭐 네, 어떻게 해서라도 뭐 대출을 받든 집을 네, 팔든 뭐 네, 네. 치료를 해주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아유 돈이 너무 많이 왔다 안 되겠다 이러진 않거든요. 이제 개나 고양이를 어떻게 보면 그냥 물건을 샀을 때 이게 내가 이거 5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수리 비용이 7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아이 이거 그러면 그리고 내가 새 거 살게 이런 것 같은 네. 어떤 태도를 현실에서 그런 일이 딱 일어났을 때 그 느끼는 감정 반응이 있잖아요. 어떤 감정들이 드세요? 보통 처음 드는 감정은 사실은 분노감이죠. 분노. 그러니까 이 친구를 처음 데려와서 뭔가 책임지려고 생각했을 때에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얘를 입양을 했나 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나는 물건값 이상 돈을 쓸 수 없다 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또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 친구는 앞으로 이 뭐 고양이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때부터 또 머리가 또 복잡해지는 게 함께 오게 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생명 존중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인간과 여타의 다른 동물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는 수의사로서 이 직종에 내가 평생 헌신하겠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가치 기준 이런 게 이제 확 흔들리니까 굉장히 영어로 표현한다면 아주 매우 helplessness 해지는 거죠. 아주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제 주위에는 저희 때 이제 의전원이 많았잖아요. 졸업을 하고 의사로 다시 대학을 가서 전향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의전원은 이제 본과 1학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과 2년을 이제 다른데 4년을 공부한 걸로 이제 마쳤다고 보는 거고 본과 1학년으로 들어가서 8년을 다니는. 수의대도 6년이니까 이제 거의 가면 10년 동안 대학을 가는 건데. 그렇죠. 네. 그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얘네를 물건으로. 생각하고 분명히 치료해줄 수 있는데 치료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난 보고 싶지 않더라고 그냥 이 직업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좀 치료를 포기하는 이제 보호자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포기각서를 쓰시도록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하고 우리가 입양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입양을 보내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이제 저는 좀 많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동물병원을 가보면 거기에 그냥 상주하는 개나 고양이들이 있어요.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놓고 버리고 간다거나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 치료를 포기하고 보호자 연락처는 다 있어도요. 안 받고 그래요? 안 데려가요. 네, 법적으로 하려고 해도 진짜 그거 하다가 진료도 바쁘고 힘든데 그거 신경 쓰느라 너무 복잡하고 그런 경우도 봤어요. 이 강아지 독 스포츠 중에 프리스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반을 보더콜리들이 찾아서 누는데 특히 많이 하는 견종이 보더콜리인데 보더콜리가 선천적으로 많이 걸리는 질환이 고관절 이용성증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근데 얘가 한 1년 정도 가니까 고관절 이용성증이 보이는 거예요. 유전 질환이니까 바꿔달라. 다른 아이로? 자기가 그 분양 받은 곳에 가서 바꿔달라고. 왜 아픈 애를 줬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기 때 모르니까요. 유전적 질환이 있는 애를 그러니까 분양을 했으니까 말 그대로 AS 해달라는 거예요. AS도 아니고 완전 교환. 품질 보증 기간. 완전 가족으로. 네, 받아들여서 1년을 살았는데 저런. 그런 경우들을 봤을 때 수의사로서는 막 엄청나게 또 화가 나고 좀 힘들 때 약간 있는 거죠. 진짜 금수만도 못하는 사람.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됐을 때 그게 잘 수긍은 당연히 안 되지만 조금 덜 민감하게 반응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잘 그렇게 되지 않고 비슷한 그 강도로 계속 힘듦이 오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되게 좀
맥이 빠지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그런 나타나는 것도 있으시죠. 네.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아주 젊은 의사였을 때. 네. 젊어요. 그러니까 막 혈기 왕성하고 막 환자의 치료와 막 또 뭐 우린 또 정신 치료 환자들을 많이 보는 과니까 이들의 인권 막 이런 거에 막 혈기 왕성할 때. 근데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보호자들이 와서 아니 입원을 시켜놨더니 더 나빠진 것 같다. 근데 더 나빠진 게 아니라 초기에 증상이 심할 때는 좀 위험할 수 있게 조금 많이 진정시켜 놓거든요. 이 도파민을 낮추는 치료제들 중에는 드롤링이라고 해서 침이 좀 많이 네. 나오기도 해요. 그럼 이제 침을 흘리니까 우리가 보통 침 흘리면 이상해. 얘 왜 이래? 바보됐다고. 아, 그렇죠. 그렇지. 똘똘했던 애가 입원을 시켜놨더니 애 바보 만들었다. 그래갖고 이제 당장 퇴원을 시켜야 된다. 그럼 이제 막 거의 싸워요. 왜냐면 싸우는 게 왜 싸우냐면 이제 왜 가족이면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인데 왜 이 환자를 치료해주지 않는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시는지 해도 막 답답하고 막 혈기왕성할 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당황하고 놀라고 퇴원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보호자의 마음을 이젠 정말 편안하게 이해해요. 그런다고 물론 동의하진 않지만 편안하게 이해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어찌 환자를 보는 면에 있어서 의학을 전공한 전문의와 일반 보호자가 어찌 같겠습니까? 그럼 이제 젊었을 때 저 막 혈기왕성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거는 감정적인 공감을 하는 거지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 거라면 지금은 이 상황을 인지적으로 공감하는 거죠. 인지적으로 아 이분들이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것마저도 잘 받아들이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보호자가 돼서 이러실 수 있어요 와 이렇게 보호자가 생각하는 게 의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같겠습니까? 이런 면을 보면 당연히 염려가 되시고 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영역을 전공한 의사라면 다 이미 알고 있는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이런 설명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보호자를 대할 때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뭐 오 박사님께서도 감정적으로 잘 이렇게 흔들리는 분이 아니세요. 공감은 잘 해주시는데 근데 특히나 아동 관련해서 네. 학대 관련돼서는 오 박사님도 굉장히 좀 이렇게 진짜 그때는 분노하시고 예, 그런 감정을 좀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네. 예. 일단 저한테 데리고 오실 때는 보호자나 부모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나 표현이 학대인 줄 모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한테 데리고 오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네. 잘 이렇게 치료장 안으로 교육장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서 잘 교육시키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얘기해 줘야지. 근데 진짜 정말 대책이 없는 학대는 데리고 안 와요. 아, 그거는 이제 처벌적 의미에서의 어떤 네, 뭐 만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가해자와 아이를 떼어놓은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치료받는 과정에서 이제 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뭐 일련의 그런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말 막 다들 공분하고 가슴 아파했는데요. 동물학대 사건들도 우리가 왕왕 굉장히 많이 기사를 접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앞에 있는 고양이를 발로 찹니다. 새끼를 뵌 고양이는 크게 다쳤고 뱃속 새끼 8마리 중 일부가 죽었습니다. 냄새가 타는 냄새가 많이 글렀네요. 동물학대야 그래도 최근에 되게 법이 많이 강화가 되긴 했는데 실제로 이게 최종 판결에서 이게 학대죄가 인정돼서 이렇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도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네. 증언을 못하는구나. 네. 나는 그렇게 한 거 아니다. 얘가 떨어졌다. 그렇지, 그러면. 얘가 침대에서 떨어졌다. 그럼 너 진짜 침대에서 떨어졌니? 물어볼 수가 없는 거. 이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가 막 비디오로 찍혀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 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맞고 나서도 다시
다시 사람 좋아하는 애들 보면 전 그게 더 마음 아파. 네. 주인 따라가고. 고양이들은 가정집에서 불법 번식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이를테면 뭐 원룸이나 투룸 같은 데서 이 개들처럼 짖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 마리가 있어도 이렇게 주변에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로 말도 안 돼 좁은 공간에 수많은 고양이들이 뭐 특정 품종들 이렇게 막 교배시켜가지고 그냥 두고 교배도 뭐 된지 안 된지 몰라 된지 안 된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수컷 몇 마리 암컷 몇 마리 그래서 그냥 출산하면 출산한 거고 강아지들 뭐 불법 번식자도 그렇지만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도 온갖 전염병들이 만연해 있어서 뭐 이제 그런 환경에서 흔하게 걸린 질병이 허피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결막염이 생긴다거나 이제 호흡기 질환이 생기는데 그냥 눈을 못 뜨고 있고 또는 뭐 코가 막혀서 숨을 잘 못 쉬고 있고 뭐 이런 상태인데도 사실 그걸 치료를 해줄 수 있지만 치료하지 않아요. 그렇죠. 해줄 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고 출산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알지만 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런 현장에도 직접 가시잖아요. 네. 저는 많이 가봤죠. 많이 가봤어요. 그러니까 소농장, 돼지 농장, 뭐 양계장 이런 데 다 가보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가장 가족같이 키우는 그 개의 번식장이 모든 동물 키우는 환경 중에 제일 지옥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키워서 팔아요. 소도 그렇죠. 얘가 아프면 나중에 값이 떨어지고 체중이 떨어지면 안 돼요. 돼지도 마찬가지. 근데 개들은 키워서 파는 게 아니라 새끼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열악해요. 이게 바람 막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걸 우리가 뜬장이라고 해요. 이 뜬장은 바닥도 뚫려 있고요. 양옆도 다 뚫려 있어요. 거기서 한겨울을 또 놔야 되고 그래서 애들이 그 안에 몇 마리를 넣어놓잖아요. 가보면 다 붙어있어요. 추워. 따닥따닥따닥. 근데 왜 뜬장에다가 애들을 냅두는 거예요? 똥 씌우기 편하려. 바닥이 막혀 있으면 똥을 싸면 매일매일 가서 치워줘야 되는데 뜬장이면 똥오줌을 싸면 밑으로 다 빠지잖아요. 근데 애들 발이 안 될 거 그래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막 발톱이 다 왜곡돼 있고요. 그리고 발톱도 막 진짜 울버린처럼 막 살을 파고드는 경우들도 있고 다 짓물러서 막 이렇게 붙어있고 심지어는 제가 갔던 데 중에는 그 뜬장 밑에 개뼈들이 있어요. 뭐야? 개뼈들이 있어요. 그냥 뭐 사망한 거죠. 네. 근데 그대로 제가 방치한 거예요? 거는 사망한 아이들을 뭔가 좀 먹을 거로 준다고. 먹을 거로 준다고. 왜냐면 그게 부패해서 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근데 뼈가 있어. 뼈가 원래 똥 빠지는 그런데 막 이렇게 뒤져보면 뼈가 있는데 이거는 전 수의사니까 뼈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닭뼈나 이런 게 아니에요. 개뼈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실제로 거기서 도축을 하는 막 그런 도축장도 있고 그 막 그냥 도축장도 너무 도축장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공터에서 그냥 막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처참하네. 네 새끼 강아지들 막 죽어 있는 거 왜냐하면 살아남은 애들만 팔면 돼요. 그러니까 막 가서 막 꼬물꼬물 눈도 못 뜬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에 죽어 있는 애 있고. 사실 저는 아까 그대로 그 묘사해드린 그 불법 번식장에서 부조 활동을 갔다가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제 손으로 꺼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 6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설치 선생님 MMPI는요 행동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행동하시고 바로바로 해결하시고 네. 개 농장을 갔다 그러면 물론 가슴은 아프지만 눈물 훔치고 있다기보다 얘네들을 어디에 연락해서 빨리 구출할까 이 생각을 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런 걸 없애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나 죽기 전에 이걸 없애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구조를 해도 저도 맨날 생각하는 게 구조 가야 되는 일들이나 막 이런 거 방송으로 많이 들어오면 구조할 수 있어
내가 치료까지도 해줄 수 있어. 근데 얘 어디 갈 거야? 그거 정하고 시작하자. 근데 저는 그래도 희망을 보는 게 요즘은 종을 모르는 강아지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쟤는 무슨 종일까? 대부분 유기견 입양하죠. 네, 네. 우리나라 네, 시골을 잡종이라고 부르는 네, 네. 네. 아 시골을 잡종 시골 잡종이라고 하면 조금 네, 그래, 우리가 시골을 잡종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고급스러운 시골 네. 잡종 네. 네. 그런 친구들이 많이 또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아이들을 줄일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굉장히 빈곤한 국가예요.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는 뭐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식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네. 그걸로 탈수로 생명이 위독해진다든가 간단한 약 하나가 없어서 아이들이 그걸로 생명을 잃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약에 경험을 한다면 언제나 마음은 너무 애통하고 그렇지만 그게 너무 빈번해지면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이런 일이 너무나 태반 그냥 빈번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네네. 굉장히 좌절감과 절망감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겪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일상이 되는 그 순간 이게 참 두렵죠. 네. 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심리적으로 네.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연민피로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위기 때 초창기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생명을 잃으셨어요. 이제 이런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속절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생명을 잃는 걸 계속 이렇게 보는 근데 그런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게 연민피로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연민피로에 의해서 나중에 우울하거나 굉장히 불안이 높아지거나 이제 좀 그럴 수 있어요. 번아웃처럼 오기도 하고. 하나이는 나이가 17살이었고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는 순간 폐에 암이 너무나도 많이 전이가 돼 있었고 저한테 왔을 때 어쨌든 더 이상 좋아지기는 힘든 상황이었고 보호자분도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얘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보호자분과 얘기를 하고 안락사를 했었고요. 네. 힘들죠. 이 그 고민이 많죠. 보통 이 안락사를 결정하게 될 때 좋은 날보다 좋지 않은 날이 너무 많으면 고민해봐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더 이상 치료 개선의 여지가 없고 너무나 지금 통증 반응도 심하고 이런 상태에 동물에게 편안한 쉼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안락사를 하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그냥 스스로를 조금 정당화하기 위한 또는 스스로에게 약간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생각하는 하나의 이유이지 않을까. 아토미가 전염성 복막염이라고 지금은 치료제가 있지만 그때는 치료제가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제가 마지막에 안락사를 하는 상황까지 아톰은 제가 인턴 생활할 때 입양을 했던 고양이고요. 그리고 성격도 고양이치고는 되게 대범한 멋쟁이 고양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되게 예민하지만 그러지 않은 척 주변 다 신경 쓰고 있지만 뭐 아무렇지 않은 척 이런 느낌도 잘 있고 근데 되게 연차가 아주 낮은 수의사들이 안락사를 진행하진 않거든요. 이제 2년차 수의사가 됐을 때 아톰이 발병을 한 거였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집 고양이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제가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 순간은 다시 경험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의사 중에 안락사의 고충을 아시는 분은 수의사분들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제 일부 국가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사람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을 하죠. 근데 이제 동물에 대해서는 이제 안락사가 있으니까 네. 갈등과 딜레마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과연 잘한 결정일까? 뭐 이런 고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네.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죠. 뭐 혹시라도 얘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닐까? 이거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또 얘한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너 아파도 가족들이랑 계속 같이 있고 싶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신이 아닌 사람이 이 생명이 그걸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큰 부담이죠. 네. 그러면 안락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절차가? 보통 이제 안락사는 두 가지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마취 약물이 들어가서 심마취 상태,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가 1차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 2차적으로 심장을 먹게 하는 이제 약물을 투여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심장이 먹게 되면서 이제 친구는 온전히 이제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라는 건 그냥 보호자랑 수의사만 서로 동의를 하면 안락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아... 그 지금 얘기하면서 그때 상황이 1분 1초가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보호자의 얼굴과 이 아이의 얼굴과 그 폐에 가득했던 그 암의 그 엑스레이 사진과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다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것 같아서 제 머리 깊숙이 해마저 깊숙이에는 완전하게 그 기억이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 네. 네. 우리가 요즘에 트라우마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안락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내가 직접 겪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 거에 의한 나의 행위로 인한 어떤 고통이죠. 이게 도덕적 고통이거든요. 그런 트라우마인 거죠. 그 판단을 수의사가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것을 내가 결정해서 어쨌든 생명을 걷어가는 직접적인 행위를 내가 하는 거니까 물론 의학적 판단으로 최선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긴 하지만 도덕적으로 이게 잘한 것인지에 대한 이 인간적인 고뇌와 원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회피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은 회피하고 싶죠. 그렇죠. 그렇죠. 네. 수의사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피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그 자리에 그렇죠.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결정으로서 얘가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었다. 그 생각하지 않으면 솔직히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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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예뻐하긴 했지만 사랑하긴 했지만 우리 또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아톰 걔에 대한 마음의 아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마음이 아린 거죠. 이렇게 막 아프고 마지막 순간에 제가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싶었어요. 죄책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크다는 게 하필이면 제가 가장 바쁘고 바쁠 때, 시간을 낼 수 없을 때 저와 살게 되면서 가장 활발하게 많이 뛰어놀 수 있고 보호자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신나는 시간을 너무 낭비시킨 것 같고 저랑 살던 그 시간과 공간이 아톰에게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어떤 면역력적인 부분이 좀 안 좋아서 더 이런 게 발현이 됐나? 나의 책임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아톰이가 아팠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
아이 상태가 이제 더 이상 뭐 좋아질 여지는 너무 없는 상태가 됐고 이제 뭐 호흡 자체도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근데 되게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빤히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니까 너무 호흡은 안 좋지만 마지막까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이것밖에 없다는 게 수의사로서도 너무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무력하게 느껴지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정말 오랫동안 휘몰아쳤던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일 자체에도 집중을 되게 못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었고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고 견디기 힘들 것 같으면 좀 술에 의존하는 시간들도 있었고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생각보다 그 방황의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떠한 그 궁금증이 생기냐 하면 어차피 우리 동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천년만년 무병장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아쉽죠. 물론 아쉽고 그런데 굉장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걸까라는 생각을 좀 계속하면서 듣는데 선생님의 표현을 쭉 들어보면 아이를 잘 보살피지 못했다, 케어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이를 프로텍트,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 어떤 키워드에 선생님이 굉장히 딱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것 같아요, 항상. 네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네네. 강하게 저를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왜 그럴까? 제 스스로에 대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 문장 완성 검사를 봤더니 선생님이 어릴 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이상했다라고 쓰셔서 이상했다라는 게 좀 어? 왜 이런 반응이 있지? 굉장히 많이 방황도 하시고 또 약간 술을 드셨던 시간도 있으셨다고 하는 걸 보니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좀 출발한 것인지를 좀 잘 찾아보는 거는 선생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저 학교 다닐 때 1등을 못하면 정말 혼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등수를 이제 항상 시험이 끝나고 등수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맨날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숫자가 2가 이렇게 뜨면 거의 이제 도축장 끌려가는 소마냥 이렇게 울적해져가지고 집에 가고 2등 하고 집에 가면 매 맞은 적도 꽤 많았어요. 당연히 아 내가 노력을 덜해서 내가 2등 했구나. 내가 잘못했네.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반항심보다 그게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게 되게 체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좀 더 종교적인 부분에 완전히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분이라서 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으셨던 분. 마음에 비수가 박힌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1학년 때 싸우고 울면서 집에 돌아가던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아버지를 길에서 마주쳤고 제가 기대했던 거는 아버지가 좀 다독여준다거나 내 편을 들어준다거나 이런 걸 기대했었던 건데 돌아왔던 대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친구랑 왜 싸워? 되게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게 서러웠었고 그때 되게 심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 제가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가장 대변하는 특징적인 상황이지 않았나. 아버님은 정말 신앙심을 기반으로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많은 분. 예를 들면요? 뭐 상처가 된다거나 뭐 이를테면 뭐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해서 초대를 해도 뭐 이 종교 자체는 생일을 지키지 않는 뭐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친구들한테 나는 종교적인 것 때문에 생일 파티에 갈 수 없어. 하지만 뭐 저는 제가 뭐 초등학생인데 생일 파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노는 게 좋지. 그런 신념은 전혀 없으니까 부모님의 신념인데. 근데 그게 거의 모든 일상생활의 기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었죠. 뭐 너무 쉽게 표현할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만 종교적 강요, 종교적 강요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성년자 시기에 이걸 어떻게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싫다라고 하는 거를 정당하게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스무 살 무렵까지는 싫다는 표현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다 지나고 나서 말씀드렸을 때는 전혀 몰랐다. 지금은 이제 종교적인 분 좀 자유로워지셨습니까? 25살 됐을 때 온전히 선언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노선을 걷게 돼서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좀 더 많이 편해진 거는 있죠. 네. 본인이 느끼기에도 좀 내가 어릴 때 좀 우리 가정이 좀 남다르다 이상하다. 근데 안 삐뚤어지고 공부는 또 되게 잘하셨나 봐요. 우리 같았으면 그죠? 수틀리면 막 나가기도 했을 것 같은데 학교가 제일 재밌었어요. 집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집단에서의 생활보다는 그래도 학교에 있는 시간은 친구들이 있고 그래도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이 더 칭찬도 많이 해주고 학교에서는 사교성도 좋고 뭐 이런 편이다 보니까 오히려 방학 때보다도 학교 개학 시기가 더 훨씬 재밌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님께서 또 아버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가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채워지지 않는 걸 저한테 많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을 하지 못했을 때는 되게 또 못했다고 체근을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이런 가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려워. 아버지는 경제활동을 잘 안 하시고 열심히 사셔. 근데 본인의 신념에 따라 열심히 사셔요. 그게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왜 그런 분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제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엄마가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보니까 이 아들이 똘똘해. 똑똑해. 공부도 됐다 잘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성공 신화. 공부로 성공을 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전문가가 되면 내지는 이제 좋은 뭐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그럼 연봉을 많이 받고 그럼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우리가 좀 가난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틀림없이 얘는 행복할 거야. 이게 얘를 위하는 길이야 라고 하면 어떻든 이게 선을 딱 넘으면 나중에 다 잊어버려지고 등수에 몰두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교 1등을 하다 전교 2등을 했어. 막 그것만도 대단한 건데 전교 2등을 하면 큰일이 난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전교 1등을 하면 의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교 3등을 해. 그럼 막 세상이 무너지는 거지. 물론 아들을 사랑하지만 이런 이제 많은 역동들이 얽혀서 결국 마지막에 딱 나오는 거는 넌 1등을 해야 돼. 그래야만 너는 행복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도 나도 행복하고 이렇게 되면 자식이 입을 손으로 막아서 말을 못하게 한 건 아니지만 이럴 땐 기분 나쁜 게 당연하지. 이럴 때는 너 생각대로 하는 게 맞아.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하면
어린 시절에 쭉 크면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죠.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힘도 없고 어리고 또 거역을 하게 되면 부모와 등을 지게 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 뭘로 버티셨어요, 선생님은? 혼자서 그냥 정말 많은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어떤 멋진 어른이 나타나서 나에게 뭔가 길을 좀 열어준다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과 힘든 시간을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좀 그런 환상을 오랫동안 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자해를 했던 적도 있기는 해요. 아유, 많이 괴로우셨었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사랑하는 약자, 케어, 돌봄과 프로텍션, 보호가 왜 중요한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부모님 물론 사랑하셨지만 아버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나름의 삶을 사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논하고 미래를 의논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어머님 또한 열심히 사시고 선생님을 사랑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잣대를 갖고 있는 엄마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와 눈을 맞추고 서로 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따뜻하게 보내고 하는 것들이 쉽지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선생님의 마음 안에 깊고 따뜻한 보살핌 그리고 뭔가 보호가 필요할 때 누군가 생명이 있는 누군가가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보호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었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선생님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나한테 그렇게 중요했던 그렇게 목말랐던 약자에 대한 돌봄과 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엄청난 돌덩이가 탁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타격을 선생님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아톰은 더군다나 자식 같은 역할을 했던 고향인데 얘를 내가 충분히 돌보지 못했고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삶이 그냥 와다다다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내용들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경우에 정말 많이 작아진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이제 그런 순간들을 직면할 때마다 되게 작아지고 싶지 않으니까 더 막 애쓰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훨씬 더 큰 타격으로 오는 약자를 보살피고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건드려지기 때문에 수의사가 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말 못하는 얘네들을 치료로 보살피고 얘네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일에 종사하는 걸 통해서 뭔가 나의 어떤 마음의 짐 내지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이것이 방어 기제 중에서 서블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승화. 굉장히 좋은 방어 기제 중에 하나예요. 나의 해결되지 못한 핵심적인 갈등을 그걸로 승화시켜서 해결하는 거. 약간 그런 면이 있는지도 한번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그 시기를 이제 지나고 나니까 수의사로서 일은 하지만 어떤 한 생명을 책임지는 거는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면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좀 길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가 블로그에서 우연히 그 애니멀 호더가 버리고 간 고양이들을 보게 됐어요. 애니멀 호더. 네, 그러니까 네. 컬렉터 개념. 네. 쓰레기를 막 저장 강박. 이쪽인데 그 저장을 물건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40마리 시키고 근데 관리도 안 하면서 그래서 원룸에서
22마리 고양이를 아이고. 이제 더 나쁜 거는 버리고 가버렸어요. 어머. 그래서 15일 이상 이 고양이들이 방치가 돼서 아휴. 발견이 됐을 때는 어떤 심한 경우에는 진짜 대소변에 절어가지고 아휴. 몸 절반 이상이 그냥 소변에 절어 색깔이 변색될 정도로. 아이고. 그래서 네. 이제 이 친구들을 좀 최대한 빨리 입양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째를 그렇게 입양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름이 사모님. 저럼 잘 모시겠습니다. 아, 네. 두 분이 고양이 이제 개들을 치료하시면서 겪는 다양한 감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몸 힘든 거 이런 거 내가 다 감당해. 이렇게 학대받는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들, 얘네들을 이제 구하고 인간과 잘 지내고 네. 얘네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뭔가 좀 생명 존중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널리 퍼지게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네,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실제로 제 꿈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의 현재의 삶에서도 뭘 굉장히 중요하게 늘 잊지 마셔야 되냐면 수의사든 의사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100% 완벽하게 다 치료해놓고 목숨을 살릴 수는 없어요. 언제나 우린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근데 이 최선이라는 면에서 이게 최선인가라는 언제나 갈등이 있잖아요. 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갈등들. 근데 그냥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과연 최선일까라는 깊은 고민을 하는 그 순간에 내린 결정은 대부분 최선입니다. 대부분 최선입니다. 그 깊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최선에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너무 힐링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밤에 약간 발 뻗고 잘 잤어요. 정말 정말 저희가 듣고 싶었던 말.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